일단 LG화학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실상 뭐 관심이 안 가는 섹터에 대해서 투자할 생각도 없고 볼 필요도 없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매출액 자체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매출액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당기 순이익 자체가 거의 한 60% 이상 빠졌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죠. 사실상 이때 투자한 사람도 지금 손절하고 나오는 게 정상이지 않나요? 그럼 이런 부분이 주가에 그냥 당연히 반영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보면 85만원인데 아까 매출액 60% 빠졌다 그랬잖아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68에 48 하면 48만원 빠진 거잖아. 85에서 마이너스 48 해보세요. 그럼 한 37 나오죠? 요 가격대네. 많이 올라와봤자 37만원이라는 얘기잖아. 이거 굳이 살 필요가 없지. 미국 주식 빠지면 사고 싶은데 계속 오르니까 포모가 오지만 참고 있어요. 미국 주식 빠지면은 저는 안 삽니다.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주식이 빠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나머지도 빠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 주식이 빠진다. 다른 자산도 빠진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부동산 미쳤다고 연결합니까? 기다리면 좋다. 그럼 이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렸을 때 좋은 타이밍으로 살려면 어떻게 돼요? 현금 보유를 해야지. 현금 보유를. 현금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갖다 주식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야 이거 떨어졌는데 이번에 포모 오니까 한번 사가지고 다시 올려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시 올라가지 않는 그 시점이 왔을 때 지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금 보유했던 사람들 그죠? 그냥 포모만 오는 거야. 그냥 포모나 아씨 내 못 샀네 아 열받아 이게 끝이라고. 근데 샀는데 엄청 빠져. 그럼 이 사람들은 뭡니까? 포모 왔던 사람은 이제부터는 현금 보유했으니까 야 이거 빠진다 내일 사야지 이랬는데 내일 되니까 더 빠졌어. 모레 사야지 모레 되니까 더 빠졌어. 어? 좀 더 볼까? 볼까? 이랬던 게 일본이잖아요. 일본 이랬던 게 일본이라고. 선택하세요 여러분들. 나는 포모만 느끼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을 가져갈 것인가. 저라면 현명하게 잃어버린 10년보다 포모만 느끼겠다. 아 진짜 명쾌한 해답이다. 마음에 안 들면 싫어요 누르고 나가시면 할 수 없는데 이거 이상의 진짜 우문현답이 없습니다. 영풍정밀 얘기 안 했어요. 영풍정밀 뭐 저 영풍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것 때문에 올라가겠지. 고려아엔 이것 때문에. 근데 뭐 저렇게 만들어진 거는 어쨌든 또 거품 빠지면 끝이니까. 완전 그냥 대놓고 주가 조작이죠. 울산 시민 모두가 모여서 고려아연 한 주씩 삽시다. 뭐 이러고 있잖아. 그거 그냥 울산 시장이 나서가지고 주가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변동성 그냥 때려놓는 거잖아. 그죠? 그래 배 아프고 마는 게 나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본업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주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본업을 이걸로 하고 있는 사람은 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본업이 다른 거인 분들은 이거를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본업하는 사람이 계속 사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하고 있는데 아 이게 포모할 때마다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거잖아 지금. 야 네가 저번에 떨어진다고 했잖아 왜 안 떨어져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대사료 됐잖아 지금. 현대사료 됐잖아 여러분들. 현대사료 됐어요 지금. 웰바이오텍 어떻게 됐어? 지금 웰바이오텍 지금 인생이 웰바이오가 아니라고 지금. 이 사람들 인생 어떻게 된 거야? 배드예요, 배드. 웰이 아니라. 지금 여기 투자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에? 인생 바꿀 거라고. 2차전지 포모 왔다는 사람들. 그죠? 짐바브웨에서 리튬 캔다 이랬을 때 여기에 전재산 넣은 사람들 어떻게 됐겠냐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화전기. 그렇게 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어? 생판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 여기서 사가지고 다음날 바로 거래정지당해가지고 이게 뭐냐고 이게. 뭐 여러분들 나와가지고 뭐 이화전기, 이트론, 뭐 EID 이렇게 세 곳의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거래정지 풀어내라 이러면 국가에서 지지율 때문에 풀어줘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미쳤습니까? 이거 풀어주면 여러분들 바로 이거 사는 사람들한테 다 판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욕먹고 얘들한테도 욕먹고 똑같은 거라고.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스터디하고 다른 종목도 쳐다볼 일이 없죠 사실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스터디 종목 그냥 그것만 공개 종목만 사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주식 말고 딴 거 하시거나 책 보거나 잠을 자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여러분들의 용돈이나 뽀찌는 제가 뭐 실전방이나 뭐든지 해가지고 시간에 투자하시면 해드릴 테니까 그냥 본업에 열심히 하시고 퇴근은 즐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근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러다 보면은 투자 시드가 늘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상응하는 수익률이 늘어나요. 그리고 분명히 또 기회도 잡을 수가 있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현대사료가 승주님이셨어요? 승주님 현대사료 이거 얼마 들어가셨대? 공유 종목도 사실상 사기 힘들죠 그죠? 왜냐하면 공유 종목들 내용만 들어보면은 진짜 2차전지 이런 것들보다 부러울 게 전혀 없어요 진짜. 부러울 게 전혀 없다니까? 만약에 배터리 아저씨가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공유 종목을 갖다가 이걸 하잖아요. 그럼 욕도 안 먹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왜냐? 근거 자체가 그냥 회사들이 다 돈을 벌고 있는 거고 얘들이 돈을 줄어들 일이 없는 거니. 근데 이런 2차전지에 대한 이해도도 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냥
5천원대에 1,000만원 들어갔다가 좀 2만원 너무 슬프다. 근데 그런 것들이 워낙에 많아요. 하이드로 리튬 이것도 아니 전웅이 특허가 있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전웅이 뭘할수 있는데 회사에 돈이 없잖아. 결국에는 제가 여기 다시 온다 그랬죠. 요구관 다시 온다 그랬잖아. 이거 조금만 더 가면 가겠네. 그죠? 끝난 거라고. 이거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무런 일도 없는데 괜히 이거 계속 추적했다가 여기서 혼란했던 사람은 이거 뭐 인생이 남아나겠냐고. 마이너스 95%. 이제 이걸 할 필요 없어. 진짜 종목을 고를 수 못하겠어. 그러면 그냥 구글 멤버십 18,000원짜리만 하면 되는데 이 18,000원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1,800만 원을 손실을 보더라.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 이18,000 곱하기 12 해봐. 얼마야? 2, 8, 26, 36. 136,000원인데 136,000원이면 여러분들이 이거 잘못 들어갔다가 손절하는 거에 10%나 20%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1년 동안 이거에 나눠가지고 그냥 12개 사놓으면 될 건데. 이야, 희한할세.